안녕하세요. 브리질 코리아입니다. 방음까지 해결되는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인데, 국내 세라믹 언더코팅을, 진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하는 곳이 두 군데죠. 그 중에 한 군데 저희 브리질 코리아입니다.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신제품 썬팅을 출시하면서 브리지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자, 항상 말로만 하는 방음까지 해결된다는 그 세라믹 언더코팅. 자, 그 제품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소음,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 그리고 시공한 후에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 G80 3.3 사륜구동 G80 모델이 입고되었어요. 자, 이제 막 입고된 제네시스 G80 이 차량이 언더코팅을 하기 전에 실내에서 들리는 그 소음, 그 소음이 지금 현재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언더코팅을 시공한 후에,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한 후에 몇 데시벨이 낮아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을 주행해서 가져오신 터라 RPM을 보시면은 이렇게 높은 RPM이 아닌 정상적인 RPM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온도, 자, 온도도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음은 핸들 앞에 놓고, 핸들보다는 이쪽 가운데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에서 48.8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절대 주작하는 게 아니므로 지금 이 계기판의 상태를 그대로 보세요. 주행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상태입니다. 네,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3 사륜 모델입니다. 자, 하부가 이렇게 탈거 가능한 모든 부품을 탈거하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방음까지 되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하기 전에 이렇게 FM으로 정석 시공을 하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시공을 하고 있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언더코팅 차량이 입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 싹 탈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오염이 있으면 청소를 하고, 그 후에 이 자동차 하부에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전부 마스킹 그리고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코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조, 그 후에 마스킹 커버링 했던 거를 탈거하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트 및 너트는 알루미늄 코팅을 해드린 다음에 하부 안쪽에 이너왁스 작업을 서비스로 또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탈거한 모든 부품을 다시 장착을 하고 마지막에 외부 세차를 한번 진행한 후에 고객님에게 인도를 해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차량 한 대 언더코팅 시공 시간이 약 8시간이 소요가 돼요. 폐차시까지 지속이 되고 방음 효과까지 있는 유일한 제품, 이 세라믹 언더코팅 이제 시공을 한 후에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탈거한 모든 부품 장착을 하고 나서 실내에서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된 제네시스 G80 2018년식 모델입니다. 방음 효과가 있고, 이 방음 재질인데 하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자, 휀드 안쪽까지도 단 한 군데에 빠짐없이 시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보시는 대로 자 엔진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부에만 세라믹 언더코팅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한 지 약 한 40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지금 건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조 같은 경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건조가 되면 완전 건조가 됩니다. 완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개의 매장이 있죠.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자, 대표 번호 1688-2526 이에요. 자, 무료 전화고 전화를 거시면 해당 그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그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상담 또는 문의 그리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예약까지도 가능하세요. 자 지금 소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처음에 시공하기 전 상태 그대로입니다. RPM 그 다음에 온도 차량의 온도 그 다음에 기름 연료까지 그리고 키로수까지 자 그대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차량의 소음 현재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처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 자 이 위치에요. 그대로 가운데 위치고 처음에 48.5에서 48.8 나왔어요. 자,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은 언더코팅만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뭐 엔진 방음이라든지 휀다 방음을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면 더 정숙한 그리고 실내에서 좀 더 소음이 더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2018년식 G80 3.3 사륜구동 모델 언더코팅한 후에 소음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뭐 원래 조용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소음이 많이 엄청 줄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 다음번에 언더코팅을 시공하는 차량마다 이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속 측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업로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SUV 모델, 특히 디젤 모델들 이런 차량들은 확실하게 시공하기 전후 그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의 그 데시벨 이 숫자로 표현되죠. 데시벨 소음이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하는 차량마다 계속해서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측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지 코리아 저희 고퀄 브리지 TV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